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가 면역성 질병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기로 실제로 나 그것 현상을 제가 아주 놀랍게 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한 얘기는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는 음악성이 아주 이 절대 음감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땡 소리가 나면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땡감정은 딱딱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우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아도 땡감정이 실제로 무슨 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음악 공부를 하겠다면 미친 놈이라고 다 그랬을 때 뭐라 음악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던 시절에 이제 이 사람이 배운 게 이제 치공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치공을 참 자기 손재주가 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 치과 의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왜 그러냐면 치공을 잘하면 기술을 가르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자기 직원으로 만들면 그냥 직원이 한 10명, 20명 되죠? 그러면 돈 끌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배우다가 또 나가서 또 탁 이래가지고 치공 세계를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잡았어요. 알겠어. 그래서 막 벤츠 타고 댕기고 막 치과의사보다 훨씬 돈 잘 버는 치공을 그 치공을 해서 성공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자기가 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 한국서 못 된 거야.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딸을 낳은 거야.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치공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별로 음악성이 없어. 그 음악성 이런 것도 유전자를 타고납니다. 아시겠죠? 이제 엄마는 별로 음악에도 취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을 이제 피아니스트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피아노 전공을 안 해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레슨을 시키고, 이제, 그리고, 이제, 피아노, 연습을 죽으라고 시키는 거야. 하여튼 이 사람은 한이 맺힌 거야. 그 자기가 풀지 못한 그 피아니스트가 된 꿈을 딸로 이제 전가를 시켜가지고 딸이 성공한 피아니스트로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키는데, 그 교육을 옛날 이제 한국식으로 하는 거야. 연습 안 하면 막, 야단치고, 뭐, 매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별로 소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친다는 게 죽을 맛이야. 그러나 이제 아빠가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상당히 뭐 잘 치는 편까지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누가 피아노 제일 잘 치냐면 뭐 걔다. 뭐 교회에서도 이제 피아노 반주하면 걔다. 이제 이렇게 해서 피아노 덕에 이제 이 딸이 그래도 좀 좀 이제 그 뭐랄까? 존재 이유가 좀, 이제 피아노, 그러면 걔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동생이 태어나서, 두 살 되고, 세 살이 되고, 네 살이 되면서, 얘는 음악성이 있는 거야. 아빠 유전자로 타고난 거야.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사주고 레슨을 시켰더니 얘는 가히 천재적이야. 예. 네. 그러나 이 누나, 이 딸은 미국 유명한 그 음악 대학 줄리아드라고 있습니다. 줄리아드로 보낼 실력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들이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뿅 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누나는 이제 피아노 가지고 광 낼 수가 없게 됐어. 음악 그러면 이제 자기 남동생이야. 그 온 교회에서도 이제 남동생 때문에 누나는 막 별로 광이 안 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 걸려. 그렇죠. 예. 네. 네. 자기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 미워. 미워요. 그래서 미워서 동생 보고, 뭐,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라, 그러면 이제 동생 보고 밉고, 뭐, 동생을 뭐,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또 아빠는 또 어떻게? 또 때려. 누나가 동생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여자의 본성이야. 질투가 났는데, 미워 죽겠는데, 뭘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본성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 본성을 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지금, 교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행동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생을 미워하면 죄고, 미워 안 하면 죄가 죄 안 지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게 가장 심각한 신앙적인 오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느냐, 사람이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성을 죄라고 그러지 않고, 행동만, 나타나는 행동만 죄야. 사실, 그 개념은 모든 국가에,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행동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미워하는 거 아무리 속마음으로 미워해도 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누구 고소 못 해. 법을 어긴 게 아니야. 왜 미워하지 마라. 라는 법은 없어. 그런 법은 있을 수도 없어. 그런 법은 어디만 있게?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 막론하고 행동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성경의 하나님의 법에도 적용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요. 욥. 이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행동 안 하면 죄 안 지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 절대로 미워도 어떻게 밉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6장 보면 모든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보고 싶게 안 보고 싶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보고 그냥 고개 안 돌리고 그냥 안 보고 지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뭐예요? 의인이야. 그런 짓 안 하는 사람이야. 잘 보세요.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 무엇을 안 보기로? 처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뭐하고 내가 약속을 했다고? 내 눈하고. 내 눈아, 쳐다보지 마. 응? 쳐다보면 안 돼. 왜 그런 약속을 했게? 만약 쳐다보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 또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욥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감시자야. 이상구가 이쁜 여자 쳐다보느냐 안 보느냐 감시하고 있어. 쳐다봤다 하면 뭐야? 눈부식 벌 준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렇게 생각.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게 괴로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본성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십자가에서 용서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죽어? 용서만 하면 되지. 얘들이, 그게 본성이니까, 뭐, 어떻게, 본성을 거부할 수는 없지. 그러면 용서하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죽어야 돼? 그런 본성이 없어지려면, 자, 이상구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구가 가진 그런 본성이 싹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버린 수밖에 없어. 살아있는 그 본성은 계속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살면
죽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용서하려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데 그 죄값이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주고 그러면 그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입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와야 예수님도 그 본성을 어떻게 가지게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본성, 죄를 끌어안았다라는 것은 행동 하나하나를 용서했다가 아니고 본성 자체를 자기 몸에 끌어안고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를 본성 때문에 죽게 하지 않으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본성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 그러나 그 본성을, 본성 자체가 사망,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죽음은 누가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와, 결국 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구나. 그래야만 우리는 내 본성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 본성이 정상이 아니야, 이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인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뭐예요? 생명이야.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을 이전에 가실 수가 있어. 왜?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지불했답니다. 무엇으로 지불? 자기의 죽음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상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본성은 아직도 있어. 요 문제는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 소유예요, 이제. 이 본성을 이렇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게 됐어. 그렇죠? 죽음으로 나의 소유권을, 내가 사망의 노예가 되는데 사망에게 그거를 어떻게 지불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야.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에 대한 재산권은, 노예는 옛날에 재산이었으니까, 재산권은 이제 하나님이 재산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 계획대로 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뭘 구해야 돼? 동의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것을 어떻게 동의해요? 아, 그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구나라고 믿어주는 것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와, 그렇구나. 그럴 때 유전자 켜지겠어요, 켜지겠어.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창세기 3장 20절 보면 너희는 흙이다. 흙 맞아?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야 돼 있어. 왜? 우리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소유했으니까. 소유권은, 나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를 재창조.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진 우리. 왜? 다시 안 만들면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만들어서 생기는 나를 뭐라 불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간이 아니야. 새로운 그죠?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돼. 그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는 뭐로 되는 거요? 천사처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게 천사처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엄마고 아빠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앞으로 뭐 될 사람들이요? 천사가 될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욥이 이런 그 욥은 절대로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안 쳐다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벌을 주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이상하다. 내가 얼마나 착한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욥은 잘못했다고 회개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본성은 쳐다보고 싶은 본성이 아니요. 본성은 있어. 그게 죄인 줄은 몰랐다. 근데 욥기 맨 42장 끝에 가면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모르고 씨부려 됐습니다. 와, 제가 죄인이구만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 욥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그 지공의 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피아노 가지고 꽤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완전히 동생한테 묵사발이 되고, 그 동생은 줄리아드로 갔습니다.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누나는 병이 나버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 누나는 루푸스라는 아주 아주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성 질병은 어떤 병이냐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간도 공격하고, 그래서 루푸스성 간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푸스성 신장염도 걸려요. 그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누나가 루푸스성 신장염에 걸려서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얘가 자기 딸이 이런 병에 걸렸는지를 아버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야, 이식은 도무지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얘가 어쩌다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쩌다가 얘가 이렇게 루푸스에 걸렸냐. 어쩌다가 얘 T세포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질이 됐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야 설명을 해주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불러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제가. 근데, 자기는 피아노 연습을 안 하면 맨날 아빠한테 매 맞고, 막 아빠가 화를 내고 소리치고 막 그랬는데, 동생은 아빠가 병 가버렸어. 그 매도 한 번도 안 맞고, 근데 동생은 자기보다 더 잘하고. 여러분, 그거 누나로서 죽을 맛이겠죠. 저는 지금 이 아빠처럼 했어요, 제가. 제가 딸이 둘이야. 아시겠죠? 딸이 둘인데, 제 첫 딸을 딱, 첫 딸이 딱 태어났는데, 실망. 대실망. 왜? 안 이뻐. 전혀 안 이뻐. 와, 제가 울증을. 어떻게 이렇게 안 이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얘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요. 인형같이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둘째 딸 때문에 우울증이 싹 나버렸어. 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째 딸 낳고는, 우리 딸 태어났다고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저녁 한 끼도 안 내고 그랬어. 근데 둘째 딸 태어나고서는 어떻게 해? 막 불렀어. 근데 손님들이 오면, 둘째 딸, 우리 둘째 딸 들고, 엄마, 와, 예쁘다. 여러분, 그때 우리 큰 딸은 기어당기고 막 그러려고 그러고 있었어. 그 질투심은 그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가 안 보면 그 동생이 자고 있는 데 가가지고, 예. 그러면 그 둘째 딸 비명을 치고 울어. 가보면 긁혀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언니를 어떻게 할게? 예? 하나님은 모르니까. 왜 언니가 동생을 핥혀? 도덕밖에 몰라. 그렇죠? 그 뭘 몰랐어.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애를 망쳐놨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큰딸은 질투가 나서 안 핥힐 수는 없고 핥게 되면 얻어맞는 거를 각오하고 핥히더라고. 그럼 더 때리고. 그러니까 애가 점점 어떻게 더 삐뚤어지고 성격이 박지도 않고 항상 우울해지고 그게 변하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전자 꺼지죠. 그게 결국 우울증이군요. 그런데 얼굴만 이뻐도 막 대충 막 괜찮은데 이 둘째가 머리가 막 또 천재적이야. 아시죠? 학교 가는데 언니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도 막, 우리 둘째 딸은 껍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은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도 술, 담배를 시작하고, 왜? 속이 상하니까. 죽겠는 거야. 동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 둘째 딸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딸은 뭘로 불리게? 누구누구 언니. 존재감 없어.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요, 대학 졸업하고, LA에서 큰 텔레비전 방송국에 앵커가 됐어요. 아니,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간판 있잖아요. KXTV 해가지고, 앵커, 남자 앵커, 여자 앵커. 그게 이제 방송국의 얼굴이야. 그래서 뭐, 저도 한때 그 LA에서, 미아, 우리 딸 이름이 미아 리예요. 미아 리 아빠로 불렸어. 아시겠죠? 그만큼 유명했어. 우리 큰 딸이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대학 다닐 때 전화 오는 거야. 전화 받으면, 아빠, 나 죽으러 지금 절벽에 와 있어. 그러면 또 달래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야.
아시겠죠? 하나님을 다 믿고 보니까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아빠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이쁘면 사랑하고 안 이쁘면 사랑 안 해.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러니까 내 딸이 이쁜 딸이니까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폼 잡을 수 있다 이거지. 딸이 이 모양으로 생겨서 나 폼 못 잡겠다는 거지. 철저한 이기심이죠. 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아니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꺼지다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성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 너희를 죽인다. 그게 진리야. 우리는 뭐 늙어서 죽는 줄 알지만 본성이 무조건적 사랑은 싹 없어지고 절대 조건적으로 얻은 것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성경을 하나님 만나 성경 배우면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 뭐예요?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 그렇지, 맞지. 우리 둘째 딸은 이쁘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더 사랑 안 해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 근데 우리 첫째는 못생겼으니까 아빠라도 어떻게 사랑해줘야지. 그 진리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거 제가 못 깨달았으면 우리 딸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래. 아빠가, 제가 아빠가 너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워. 그 결과로는 네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걔는 결국 마약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마약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아빠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살아요. 네가 자꾸 동생 얼굴을 핥혔으니까 아빠가 때릴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걔는 마음이 풀릴까 안 풀릴까? 절대로 안 풀릴까. 한이 한 대로 맺혀가지고 결국은 뛰어내려서 죽어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그 이 누나도, 이 누나도 죽겠는 거야. 동생 때문에. 죽어버리까. 내가 있었으면 뭐해. 이 집에 난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내 동생만 보고, 이러고 있어.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루프스로 병 걸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망의 죽음의 굴레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 죽음의 굴레 속에서 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나를 다 깨달아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시지 않는 한 뭐예요? 나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와. 그게 내 본성이었고. 나는 잘한다고 한 거야, 때리는 것도. 그렇죠? 교육이래, 그게 교육. 그래서 그 아빠도 그 딸을 때렸다, 이거야. 그리고 상황이, 얘기를 들어보니, 루푸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다 설명해줬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딸을 불렀어. 그 딸이 이제 자 앞에서 참 어쩌다 아빠가 아빠가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도 잘못 알았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뭐야 다 조건적으로 알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느니라 라는 말이 성경 속에 있는 말인데 그게 일체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른다. 자, 그래가지고, 아빠가 참 못했다. 그래서 막, 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피아노 안 쳐도 돼. 너 피아노 안 쳐도 아빠는 사랑할 거야. 얘는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빠 사랑을 받으려면 뭐요? 죽으라고 피아노를 쳐야 돼. 거기서 진짜 해방된 거야. 아빠 진짜야. 진짜 나 사랑할 거야, 피아노 안 쳐도. 아빠 나 피아노 치기 싫어. 그래, 피아노 안 쳐도. 박수, 여러분. 네. 정말 막 눈물겨운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아빠 고마워. 아빠 나 죽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보고 그래서 그렇게 죽고 싶었지.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네 T세포가 이렇게 변한 거야. 이제 살고 싶어? 네! 박사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아빠는 이제 너를 피아노를 조건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야. 아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아빠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무조건적인 참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딸하고 손잡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딸이 막 행복해 죽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빠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딸도 살맛이 나고. 사실 사랑 없으면 살맛 별로 안 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아빠한테 뭐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걸 가르치니.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가르치니까 아빠가 박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있었군요. 이렇게 돼. 자, 그 제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잘 대해주는 선대하는 자를 너희가 선택하면, 자 지금부터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누구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누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고, 그렇죠? 너한테 너희들한테 못돼도 못되게 해도 어떻게 사랑하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자, 그래놓고.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이 딸이 아빠 때문에도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 때문에도 죽고 싶었다 이 말이야. 왜? 아빠가 너무 미워. 동생도 뭐예요? 미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아빠를 미워하는 게 죄고, 동생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고.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큰일 났고, 하나님한테도 뭐예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자에게 도, 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도자가, 도자가 아니고, 는 자가 되면 뭐가 돼요? 말이 안 돼.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딸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 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루푸스에 걸리니까 그 딸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한테 벌 줬다고 생각해. 그것도 풀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빠하고 딸하고 앉아 있는데 이 성경절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니라. 아빠도 이걸 보고 딸도 놀래가지고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일지라도 인자하시다. 이거를 우리가 팍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벌 줘야지.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 들은 척도 안 해.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에게도 우리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벌 안 주면 뭐예요? 자꾸 나쁜 짓 하잖아. 이러니까 우리 말이, 우리 생각이 우리에게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적어도 이상구 박사도 큰딸이 그렇게 자꾸 할퀴고 동생을 하는데 그게 벌을 주니까 애가 어떻게 도망가진 거야. 그 못생긴 첫째 딸을 살리려면 어떻게? 둘째 딸보다 첫째 딸을 어떻게? 더 사랑해주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악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악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은혜를 더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릅쓰라 이 말이에요. 더 못돼질 가능성도 뭐예요? 있어. 걔들은 왜 그래요? 누구의 음성만 자꾸 들어? 악령의 음성만 듣고, 자, 아, 이렇게 못돼도 사랑하시네? 얘들은 하나님 볼 때 큰 문제야. 그러나, 적어도 양심이 요만큼만 있다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아, 내가 이렇게 못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좋아져요, 싫어져요. 좋아지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그렇지?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여러분 하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너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모든 명령이 다 약속입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약속, 명령. 우리 아기 젖 먹어야 돼. 명령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지. 내가 젖 먹여 줄게. 명령이 약속이 되는 것은 사랑할 때는 그래요.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명령과 약속은 정반대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명령과 약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첫 명령, 명령 제1호, 빛이 있어랍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빼놓고 없어.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이 있도록 해야지. 아니, 약속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흘째 죽어 있는데 그 소리 명령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나사로는. 그건 뭐예요? 내가 나사로에게 생명을 다시 줘서 살려줄게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전부 명령이거든요.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서 그 가운데 궁창을 내라. 누가 낸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할 때 다 자기한테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요게 성경 이해 핵심.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약속이라. 그래서 성경은 두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약속, 무슨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야. 구약을 열어보면 다 명령이야. 그런데 그 명령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과 신 이게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명령으로 생각하고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안 낫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심이라 딱 이 말을 딱 보더니 딸이, 예, 네. 어머, 박사님,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시는 말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 이게 너무 악해. 동생이 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딸이 마약으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있을 때, 쟤는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 내가 나쁜 놈이라고 깨닫는 것이, 아, 내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야. 내 죄가 더하구나. 죄가 더한 놈에게 뭐라고? 은혜가? 은혜는 같은 은혜겠지만, 내가 죄가 더한 놈이라고 내가 깨달을수록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는 나에게는 뭐요? 더 차고 넘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면, 내 죄가, 이게 보통 죄가 아니구나. 나의 본성이 뭐요? 이거는 진짜로 나쁘구나. 나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박수!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빨리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깜짝 이 딸이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려. 악한 자에게도 그 악한 자를 악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오면 와, 감동을 받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내가 그냥 멍청해진 거예요. 그 아빠도, 아, 피아노 연습도 안 하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 나쁜, 너는 나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쁘니까 뭐요? 멧돼지였어. 그래서 막, 딸하고, 아빠가 그냥, 놀래가지고. 자, 요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이론적 설명이야.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론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체포되시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열두 제자. 이때 예수님은 이미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 뭐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배신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만찬에 가롯 유다도 동석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하셨다. 제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제자들이 뭐랄까? 가롯 유다는 왜 안 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까지도,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죠. 가롯 유다도
오게 했으니까 열두 제자와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구가 예수님이었으면 열한 제자입니다.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탈 것이다. 그랬더니 열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죠. 네. 주여, 줍니까? 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아니야. 또 두 번째, 각각 아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다 열한 제자가 다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자기 혼자 남았어. 그럼 자기예요, 아니요?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자기는 이미 그걸 계획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접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아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접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럴게요?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신이었죠. 그래, 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계속합니다.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예요?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거 마시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왜? 이게 내가 흘리는 피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니까. 너희들의 그 본성적인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없앨 거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아까는 뭐가 중요했는데? 도가 중요했는데. 악한 자일지라 도. 여기는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다 안 했을 거예요. 다 빼야 돼. 왜? 가룟 유다는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지라. 너는 꺼져. 그게 조건적 하는. 근데 예수님은 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 다 마시는 거야. 너희니까. 근데 너희에다가 플러스 다까지 합쳤으니까 왜 다라고 구태어 강조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안 마실까 봐. 그래서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배반하잖아. 그것도 나는 용서할 거야. 너도 같이 마셔. 박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울고 딸도 울고 와, 이런 사랑,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근데 가론 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자살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즉, 철저히 가론 유다 끝까지 예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느냐, 무조건적인 분으로 보느냐, 여기서 우리의 생과 사가 결정이 돼. 그래서 부녀가 끌어안고, 그러니까 뭐야, 손잡고 행복해지. 그래가지고 그 루푸스가 다 나버렸어. 이식 안 하고 다 나버렸어. 그 다 낳는 과정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가 다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뉴스타트인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잡혀갔어요. 자녀를 방치한다. 그런 고생까지 했어. 그러나 이제는 아빠는 확실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그래서 났어. 이 시간하고 참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참 뉴스타트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사다.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르스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청정하라,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진짜 집중해서 들어봐라. 자, 그래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나는 너희를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저 번역을 치료로 잘못 번역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의사는 뭐 해요? 치료합니다. 암 치료해요. 의사는 암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는 관해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치유자를 만나시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